아스타잔틴이 또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그 연관 검색어에 노화 방지라는 단어가 있었나 봐요. 근데 네, 이 노화 방지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항산화 효소가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효소도 나이가 들게 되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식품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 항산화 물질들을 좀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스타잔틴이요,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붉은색의 카로티노이드 색소인데요. 여러분, 푸른색 그 해산물을 익히면 어떻게 돼요? 빨간색. 빨갛게 되죠. 네. 그게 바로 아스타잔틴. 아, 네. 그렇구나. 그리고 또 초록색이 된 미세 조류가 갑자기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스타잔틴을 뿜어서 붉게 변하거든요. 아~ 그때 이게 사용하는 건데, 그런데 이게 바로 슈퍼 항산화 기능이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아스타잔틴을 항산화 지수로 평가를 한번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C. C죠. 네, 비타민C보다는 65배만큼 항산화 지수가, 베타카로틴보다는 54배, 비타민E보다는요 14배가 뛰어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슈퍼 항산화 물질이죠. 아, 슈퍼가 그래서 붙었구나. 슈퍼. 노화를 늦춘다는 건 저처럼 나이가 들고 노화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. 예, 근데 저도 문을 닫히고 나서 알았지만은 눈처럼 약한 장기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예. 옛말에 뭐 몸이 천냥이라면 뭐 그중에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아스타잔틴이 노화를 늦춘다. 그러면 눈에도 좋다라는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일본에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한 그룹에만 아스타잔틴을 섭취하게 했는데요. 네, 섭취군은 2주 후부터 눈의 조절력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. 이 가까운 곳을 볼 때의 눈 조절 속도는 약 50%, 그리고 먼 곳을 볼 때의 조절 속도도 한 69%나 개선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. 이 조절력이 좋아졌다는 거는요, 눈 근육의 힘도 좋아져서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사실 눈에 좋다는 성분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그 피로감을 없애는 건 비타민 C도 있고, 그리고 당근에 많다는 그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김미려 씨 오랜만에 얘기하시다.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처음이래요? 네, 처음인데. 네. 예. 이게 아스타잔틴이 뛰어난 항산화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조의 특성 때문이거든요. 아까 항산화 지수를 비교한 비타민 C, 네. 비타민 E, 네. 그리고 베타카로틴 모두 눈 건강에 좋다고 다 아시잖아요. 네, 챙겨 드시는데, 그런데 이 중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아스타잔틴. 왜냐하면 이게 망막 안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게 바로 아스타잔틴이에요. 아, 그럼 다른 거는 망막 안까지 못 들어가요? 유일한 거네요. 최고네 이게.